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그네님, 과태님, 루카스 류현님, 나그네님, 전학수님, 비타민짱님, 다선성님, 김태현님, 노동윤님, 나바랑과님, 손장수님, 성락이님, 리카제님 등등등. 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이 아니죠. 두 번째로 같이 하는, 네, 대한민국 블록체인을 위한 더 블록체이너 시은과 영훈의 주간 종교 활동.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블록 반갑습니다. 10일입니다. 블록 10일. 아, 정말 벌써 10일이 됐네요. 그죠? 벌써 2개월 하고도 3주가 지났네. 저희가 얼마 전에 1100 뷰어를 달성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진짜 일주일 만에 400명이 넘게 다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요. 진짜 블록 하는 데마다 평균 뭐 100분씩 서브스크라이브 계속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창희님 맞아요. 일주일 만에 400명이 넘다니. 허용을 할 겁니다. 네, 부모님은 하는데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마도 6월 초에서 중순쯤에, 6월 말까지는 안 가고, 초에서 중순쯤에 할 거고, 오픈 모임은 두 차례. 서울에서 한 번, 부산에서 한 번,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지금 알았네요, 저는. 아, 네, 지금 할 거. 토요일 날할 거고요. 네, 그리고 오픈 모임은 뭐, 재밌게 할 거니까, 네, 저희가 공지도 많이 하고,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창희님이 너무 빨리 달성돼서 준비가 안 되셨어. 아, 너무 빨리 돼서 그래요, 지금. 얼마나 허술한지 보이나요? 네, 허술하잖아요. 네, 허점도 많고. SK킴님 비트코인 한지 3일째인데, 어렵습니다. 아, 어렵죠. 저희 처음 알았어요. 네, 처음에 알고 저는 피똥을 오랫동안 쌌죠. 한 6개월 정도. 오프라인 모임은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오셔서 말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술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구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파티 개념 같이 와서 이제는 자유롭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시는 자리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인데 우리 피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비트코인 피자? 아, 제가 한번 비트코인으로 음식을 시킬 수 있나 한번 알아볼게요. 네. 커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네. 제가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서울에서나 아니면 부산에서 남쪽이냐 북쪽이냐, 네, 택하셔서 오셔서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지난 며칠간 영상이 안 올라왔는데 저희가 사실 미디어 팀 이렇게 뒤에서 편집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좀 추가가 되셨어요. 보강이 되셔서 그분들이 이제 세팅하고 같이 해보는 과정에서 좀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번 주는 조만간 컨텐츠가 빵빵하게 밀렸던 컨텐츠까지 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지 피자로 가야죠. 엑스트라 라지 코스코. 코스코 치즈 페퍼로니 피자. 어쨌든,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쨌든 합방을 하게 됐네요. 합방이라도 뭐 맨날 합방인데.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고. 아, 네. 이제 한 가지 더 공지사항 드릴 게 있는데,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쇼를 더 구독?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쇼를 맞춤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 저희가 내린 결론은 저희들에게 되게 좋은 글이나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저희가 쇼에서 그것에 대해서 읽고, 저희가 답변하기를 바라시면, 해시태그, 나의 블록체인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아니면 저희한테 말해주실 때 사연을 읽어주세요 하면서, 해시태그 나의 블록체인 사연, 샵이죠. 샵 쓰시고 나의 블록체인 사연으로 저희에게 메시지나 이메일이나 아니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방송에서 읽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저희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뉴스 끝나고겠죠? 뉴스 끝나고 이렇게 저희가 보내주신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읽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메시지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게 참 가끔씩 이걸 읽다 보면 자극적인 막 댓글이나 그런 거 다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자극적인 거나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거는 꼭 하고 싶습니다. 하드포크, 나그네님 하드포크 해야 될것 같은데, 피자 하드포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자를? 와, 처음에 만 개에 두 판을 사셨다네요? 손장수님께서. 네, 그러면
바로 쇼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지체가 됐는데 네. 네, 오늘 지금 시간 21시 08분이고 시장은 또 난리 났죠. 정말 시장은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예상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번 주에 뭐 주인공들을 뽑으라고 하면 누굴까요? 상당히 많아요. 매일마다 다르고 지금 뭐 그냥 바로 생각나는 애들로는 NEM 또 이번 주 주인공이었고 리플도 이번 주 주인공이었고 바이트볼도 오늘 주인공인데 사실 가장 큰 건 리플이 아닌가 싶어요. 네, 리플이 저도 친구가 옛날에 샀을 때 비해서 50배 올랐다고 와 중간에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50배 바이트코인은 왜 급등하나요? 저도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이트코인을 잘 모릅니다. 바이트코인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지만 전반적인 이제 블록체인 시장의 그런 경향이나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이 우리에게 우리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거를 답변하는 게 블록체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장님 코빗 입금 지연 때문에 수익이 났다. 다행이네요. 와우. 30원대 100만 개 샀었는데 아직 그 점프를. 23원대 35만 원치 샀었으면 노동윤님 지금 얼마예요? 와우. 궁금해요. 저희 막 오프라인 미팅 하는데 막 슈퍼카 끌고 오시는 거 아니죠? 자, 30원대 100만 개 사면. 아 서모건님 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3천만 원 사셨던 거죠. 3천만 원을 사셨는데 지금 얼마야? 그럼 400원이잖아. 그럼 3억? 3억 한 4억 가까이네. 와. 네, 역시 시장은 참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뉴스에 대해서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과 그런 다른 알트코인 시장의 급상승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네이션 인덱스 그 비트코인이 시장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가 사상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어. 와우. 이번 주에. 그 전체 마켓캡에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라는 거지? 맞아. 그리고 이것을 놓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하시는 맥시멀리스트 분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사용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위협을 느껴서 그 현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트위터에서 세그윗 플러스 2메가바이트 하드포크 서명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한 50개 비트코인 회사들도 20개국을 거친 50개 비트코인 회사들도 이거를 서명을 했고 그랬어.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부동의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리플한테 밀렸지. 완전 밀렸죠. 와. 리플이 그냥 가격으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네네 가격으로만 해도 했습니다. 네 리라키님 리플 빗썸에 도입한다는 거 오를까요? 네 오르겠죠. 당연히 오르겠죠. 오늘 사실 네 이 방송에 뒤에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계시는 누구의 부모님이 네, 그 리플을 차액 거래를 하셨어요. 그래서 차액 거래 성공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와우. 우리나라 코빗에서 가격이 370원? 그리고 폴로니엑스에서 가격이 97원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차액 거래 성공해서 네, 그러면 그 차액 거래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본 거니까 네, 맞습니다. 비싸면 이더 클래식 올라오죠. 네, 비트코인이 리플한테 1위 자리 내줄까요? 그게 어떻게 생각해? 진짜 모르겠어요. 이건 뭐 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리플이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추세로 본다면. 저희가 이번 방송부터 사실 도네이션을 그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돈을 이제 돈을 주실 수가 있어요. 도네이션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능을 후원을 해주실 수 있어서 제가 이 기능을 처음 보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네, 그냥 뭐 슈퍼챗. 야. 우리 돈 내야 되잖아 이거. 아, 내가 돈을 내야 되구나.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 못하겠네요. 그건 하지 말고, 네, 도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도네이션은 저희가 이 시스템을 잘 모르고 아 지금 비트코인 그 거래 그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오늘 봤는데 4,000원? 4,000원까지 수수료 한 번에 4,000원까지 떼고 있는데 와.
이게 네,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4,000원까지도 내야 되고. 맞아. 네. 코빅과 코인원에서 리필 가격 차이가 100원 이상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00원 이상? 네, 그거는 물론 네, 수요와 공급의 차이죠. 네. 아니, 코인과 코비선. 그러니까 코빅과 수요와 공급, 코인원. 수요와 공급의 차이지. 아, 그리고 여러분, 그 코인원 말해도 될까? 아니, 아직 얘기하지 아, 마. 오케이. 알겠어요. 네. 그리고 오, 첫금에 보내주셨네, 어! 아! 감사합니다, 이창희님. 아,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뿡뿡. 제가 2,000원으로는, 그, 컵라면을 2개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배고파서. 이거를 네, 슈퍼챗으로 이제 채팅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크립토커런시 방송이니까 QR코드를 띄우려고 할게요. 그래서 만약 저희가 하는 말 중에서 유용한 게 있으시다면 돈을 주시고요. 네, 백수니까.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거래소 디도스 때문에 거래소가 디도스 공격받았기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보셨겠죠? 맞지? 막 그쵸. 거래하는데 중간에 막히고 많이 그래가지고. 막히죠. 그래서 뭐, 폴로닉스하고 크라켄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롱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께서 폴로닉스하고 크라켄이 시장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편다 한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법적 소송도 다루고 있는데, 폴로닉스 발표에 따르면, 공식적인 폴로닉스 발표에 따르면, 폴로닉스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디도스가 아니라, 자금 세탁, 디도스, 테러 행위 자금 제공, 예방, 뭐, 사용자 금액 절도하고자 하는 해킹, 등등 확실히 더 복잡해지는 사이버 보안 위협이 옛날에 비해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건 이제, 보안적인 문제에서 폴로닉스가 지금 겪고 있는 거고요. 얘네 분명히 제가 장담드린데 며칠 전에 코빅도 다운됐잖아요. 지금 거래소들 잠못 자. 그쵸. 너무 폭주해서 그런가? 사용량이? 그러니까 하나는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 실제로 사용량이 폭주를 하니까 더 위험하잖아. 가격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보안에 더 신경 쓰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폭주한 거는 1월 달에 비해서 사용자들이 600% 증가했다고 합니다. 6배 정도? 6배.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한 거죠. 그리고 1월 달에 비해서 트랜잭션은 거래량은 640% 증가를 했어요.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폴로니엑스 막 트롤박스 했는데 안 된다, 헬프 티켓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연락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당연히 안될 거예요. 너무 많아서. 지금 얘들을 공격 막으면서 거래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하면서 법정 소송 싸우면서 사람들 새로 사람들도 고용을 해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링의 문제지. 어떻게 와우, 가태님 1만 원이나 보내주셨네요. 가태님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네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한국 기준 서버가 다운되면 개발자 일주일 야근한다고 그 이창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얘네는 아무리 평소에 야근 안 하잖아요, 외국이니까. 근데 야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개발자들 계속 찾고 있을 겁니다. 네, 해외에서도 개발자들 많이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스케일링이 거래소 스케일링만 아니라 비트코인 스케일링만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 스케일링도 또한 문제입니다. 아프리카로 진출하시죠. 뿌잉뿌잉. 네, 죄송합니다. 네. 아프리카는 안될것 같네요. 안될 겁니다. 네. 비주얼이 우리가. 다음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뉴스도 있고 오늘 좀 심도 있게 얘기하는 뉴스도 있는데, 인민은행에서 지난주에 인민은행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인민은행에서 핀테크 위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짜? 중국도 슬슬 이제 규제를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 핀테크 위원회는 사실 규제를 하는 역할보다는 좀더 블록체인 R&D 연구 개발 역할이 좀더 규제를 잘 알려면 이해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오늘 이게 이렇게 연관성 있는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 쇼에 이제 랜섬웨어에 대해서 얘기했거든. 근데 랜섬웨어에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했는데 이제 랜섬웨어에 대한 정보가 좀더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규제를 하거나 할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 뭐 투표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때문에 월요일 날 난리였잖아요. 그쵸. 우리는
너는 뭐 문제 없었잖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는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그냥 그대로 썼는데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부터 완전 난리였지. 근데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가 왔는데 실제로 피해를 봤을 때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대. 아 진짜? 러시아, 중국 그리고 뭐 우리 아시아 쪽 이 피해가 좀 더 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 기업 중에서 이제 이 랜섬웨어 걸린 애들이 페덱스. 어 진짜? 페덱스 딱 한 군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미국 쪽에는 피해가 거의 없었다네. 어 그래? 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한 측에서는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와 주요 기업의 음모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EU 쪽이 비트코인 관련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통과시키려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SEC가 EU와 아니면 유럽은행의 그 암호화폐 유저를 제재하려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방해가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왜 그러냐 하면 YHU님 감사합니다. 그 스노우덴 아시죠? 그 NSA가 뭐지? 미국 그 National Security Agency. 한국어로 뭐지? 몰라. 네, NSA. 미국의 NSA라는 기관이 있죠. CIA와 FBI와 같이 하는 NSA라는 기관에 거기를 떠났던 스노우덴이 NSA가 이 공격들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언론에 밝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정보국이라면 국가정보국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배웠는데도 까먹었네요. 그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SMB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사용하는 SMB 웜인데요. 이거를 퍼뜨린 애들이 섀도우 브로커라고 그 섀도우 브로커는 저쪽에 해킹 단체예요. 이제 어노니미스 같은 그런 해킹 단체인데 얘네가 퍼뜨린 그 SMB 웜이 NSA가 개발한 이터널 블루 취약점과 더블 펄서 기술을 합친 거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하는데 미국 NSA에서 국가정보부에서 이런 해킹 아니면 사이버 대량 살상 무기를 쌓아놨던 거야 자기 서버에. 근데 이 해커들이 거기 NSA에 들어가서 이거를 빼돌린 거지 무기들을. 빼돌리고 난 뒤에 이거를 역으로 역설계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이거를 인터넷에 뿌린 거야. 와우. 그런데 결국 국가 안전 보장국이 해킹을 당해서 자기의 사이버 무기를 뺏긴 거지. 맞아. 007이나 미션 임파서블 같은.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릴 텐데 그 잠깐만 $50나 주시. 감사합니다 백지 형님. 와우 너무 아니 이게 R 뭐지 이게? 네. 사람들이 이런 재미로 하는군요. 라이브 방송.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라면 비싼 건 먹어야겠어요. 비트코인 주소 3개에 지금 비트코인이 차곡차곡 모이고 있거든요. 그 랜섬웨어의 주소를 여러분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챗에 올려놨거든요. 형 랜섬웨어가 뭔가요? 랜섬웨어가 뭔가요? 물어보셨어요. 랜섬웨어는 옛날에도 있었던 건데 쉽게 말하면 제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인질로 삼는 거라고 거죠. 보시면 돼요. 인질로 삼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이쪽으로 보내면 내가 그걸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를 인질로 잡는 사이버 인질 범죄입니다. 네, 맞습니다. 컴퓨터기 때문에 인질은 아니죠. 컴질 그런 건데 네. 라이브 매일매일 키시는 모습을 볼 것 같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대략 이 세 가지 주소에 35 비트코인 정도가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35 곱하기 1,800불? 200만 원에다가 30불면 한 6,7천 한 거의 한 1억 정도는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만큼의 지금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낫네요. 그죠? 생각보다 진짜 낫지. 웬만한 다른 뭐 이렇게 말하면 ICO 정도 급은 되는. ICO 여담인데 오늘 저희가 네 보스코인을 그냥 네 다시 뭐 만날 일이 있어서 보스코인 갔는데 보스코인 ICO 주소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6,700비트코인. 아, 예, 깜짝 놀랐습니다. 6,700비트코인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냐. 합법적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는 이제 은행들이 자기들, 우리가 안 보이는 시스템이니까 그 뒤에서 돈을 세탁한다든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네, 35비트코인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억도 안 되지. 1억 되나? 그런데 이게 좀 특징이 뭐냐면 기업 네트워크와 윈도우 운영 체제를 타겟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이렇게 됐을 때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은 NSA와 마이크로소프트 측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네. 얘네는 잠잠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사이버 대량 살상무기 비축의 위험성을 나타내고 이것에 대해서 랜섬웨어의 핵심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SEC가 왜 미국이 유럽에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규제를 막으려고 하냐,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 이유는 이 친구들이 그 비트코인을 악역으로 찍어버린 거지. 근데 실제로 악역은 비트코인이 있기 전에도 랜섬웨어는 존재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쵸. 랜섬웨어의 핵심 문제는 보안의 취약점과 교육의 부재예요. 뭐냐면 초기에 이제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이나 인터넷을 쓰셨던 분들은 보안이나 아니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우리는 사실 너무 쉽게 인터넷을 쓰고 있잖아. 아,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나 새로운 인터넷을 응용한 기술이 나왔을 때 우리의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해킹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문제고 이것을 사람들은 충분히 교육시키지 않고 우리 인터넷망이 허술하다는 게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욕을 들어먹고 있다 그런 말이 된 거죠. 가상화폐 전체 시장 전체가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도 랜섬웨어가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이죠. 첫 번째 팁은 여러분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운영체제를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심쩍은 링크, 막 뭐 토토 막 오면서 메일 스팸 메일 오는 링크나 의심쩍은 링크 있잖아요. 그건 절대로 클릭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백업, 데이터를 백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랜섬웨어 걸리시잖아요. 그러면 기업 컴퓨터가 아닌 이상 기업은 좀 급하니까 그래도 그 걔네가 요구하는 그 몸값을 지불하지 마세요. 네.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걸린 사람이 3명에서 1명꼴로 지불을 하고 있대. 아 진짜? 근데 그거밖에 안 모였어? 금액이? 그러니까 이게 또 웃긴 거지.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모였는데 그렇게 크게 뉴스가 났다는 게. 맞지? 신기하네. 우리가 다 트래킹을 할 수 있는데. 랜섬 코인을 ICO. 개인적으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번에 폰지 코인이라고 약간 개그 ICO가 나왔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기. 해커 코인요? 아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커 코인. 저 장난으로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커들이 또 했던 과거 했던 것 중에서 재밌는 게 있는데 이전에 해커들이 사용한 프로그램 만들었던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모네로를 채굴하게 했대. 진짜? 이전에 샤도우 브로커드 애들이 한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뭔가 탑재해가지고 얘네가 채굴 해서 모네로가 자기 지갑을 꽂히는 걸 만들었대. 그럼 뭐 모네로가 좋다는 거겠지. 예, 모네로 좋죠. 모네로는 이제 익명성이 더 잘 보장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3개 주소 보여드렸잖아요. 이 3개의 주소를 예의주시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과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이렇게 빼돌리거나 돈을 빼돌렸다 하더라도 제가 추적을 할 수 없었는데 이거는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금화 시키는데 얘네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 세 개의 주소를 보고 있는 한에는 얘네가 함부로 그걸 못 뺀다는 그런 게 확실해지죠. 네. 주쿠님에서 스토지 같은 클라우드 쉐어 돌리는 건 무한의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가요? 네. 있을까? 아니 클라우드는 보안에 문제 없어. 이거는 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일어났던 해킹 사건들은 미국 NSA의 중앙 컴퓨터에서 그 해킹 사이버 무기들을 빼돌려 가지고 그거를 이제 중앙화된 인터넷으로 퍼뜨리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직접
자기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서 컴퓨터 상에서 생긴 문제이지 블록체인 상에서 생긴 보안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블록체인 상에서 비트코인의 문제는 아닌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블록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비트코인 네트워크 어떤 블록체인의 네트워크 노드들 상에서 하나가 예를 들어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해.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가? 상관없지. 바이러스에 걸려도 다른 시스템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바이러스에 걸린 애는 잘라내고 나머지 애들은 다 채굴을 하면 되지. 근데 이제 스토지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어디다가 스토지에다 저장을 해놨는데 내 정보를 뺄 수가 있잖아 남이. 네, 그거는 어떻게 보안을 얘네들이 강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아마 엄청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스토지 백서를 읽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러리 코인, 트럼프 코인, 문재인 코인은 없나요? 문 코인. 아, 문 코인 있으면 전 사겠습니다. 이름이 성이 똑같기 때문에. 전 세계 CCTV에 채굴한. 아, 골렘 CEO가 20% 12% 헐. 아, 그런가요? 아이고, 김지민님이 그 개발자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김지민님, 아,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저 골렘 팔아도 되겠네요. 과거에 채굴 이제 원격 채굴이나 그런 걸로 문제가 많았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과거에 엔지니어로 뭐라 하지? 공학 기술자가 개발자? 그러니까 e스포츠 쪽 개발자가 그 e스포츠 e스포츠를 하는 컴퓨터 GPU가 있잖아. 그거를 거기로 채굴을 하려고 했대. 그래서 e스포츠 게임 도중에 컴퓨터가 다운이 됐는데 지금 이거 한 3년 전 얘긴데 그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기술자가 그걸로 채굴을 돌리고 있던 거야. 백그라운드에. 그래서 그런 문제도 많기 때문에 e스포츠 채굴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지진 나나요? 제 친구가 들어왔는데 땅이 흔들렸나요? 아, 캠이 흔들릴 리가 없는데? 예. 네. 아닙니다. 아,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진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오, 심각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NSA에서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FBI가 미국 연방 수사국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코멘트를 최근에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러시아의 관계와 러시아 약간 친러시아적 관계 때문에 의심돼서 수사 몇 개월간 수사받은 전 연방 수사국장이 최근에 해임됐거든. 이 아저씨가 며칠 전에. 근데 몇 개월간 코미 아니야? 코미? 맞아. 그 아저씨가 이제 해임되기 며칠 전에 이제 미 상원 사법 위원회에서 가상화폐 때문에 최근 범죄가 추적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을 했대.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해임이 된 거야. 웃기긴 하지. 그래서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 아저씨가 거기서 나온 말이 프라이버시하고 보안이 반비례한다라는 발언을 했대.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이제 보안을 이제 더 좋은 보안으로 가려면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비트코인 아니면 블록체인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요즘에는 범죄를 할 때 가지각색의 디지털 요소가 항상 있대. 예를 들어서 뭐 ISIS 같은 경우는 SNS를 사용했지. 아니면 암호화 메시징 어플을 사용해서 ISIS 멤버들을 모집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번에 랜섬웨어 같은 경우도 이제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니까 정부가 따라가기 힘든 거야. 아, 그쵸.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네. 여기서는 또 부정적으로 나왔지. 예전에 그 뭐지? 세금 문제부터 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정부가 따라잡기에는. 해결책 없을까? 해결책은 문재인 코인. 아, 너는 근데 그 프라이버시 있잖아. 프라이버시하고 보안하고 반비례 한다고 생각해? 기술이 좋으면 안 그렇지. 기술이 좋으면 프라이버시랑 보안 둘 다 갖고 갈 수 있는데 현재 기술, 정해진 기술 안에서는 반비례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공개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보안이 좋아지긴 하는데 프라이버시가 떨어지잖아. 정해진 기술 내에서는. 근데 기술 자체가 발전하면은 둘 다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한 말은 틀릴 수도 있다는 게 뭐 블록체인 혁명을 보면 그 책에서는 프라이버시하고 보안은 반비례하지 않는다라는 블록체인은 이제 더 프라이빗하면서도 더 보안이 좋은 거니까.
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중앙 시스템하고는 다른 그런 거지. 네, 그럴 수 있죠. 네, 어쨌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참 다이내믹한 한 줄. 네, 그래서 트라팔거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통제형 코인이랑 개방형 코인 과연 승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개방형 코인이 될 것 같으면서도 리플이라든지 이런 또 코인들을 보게 되면은 통제형 코인이 현재 지금 기본 존재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에서 많이 쓰이게 되면 이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블록체인 기술에 어떤 경제성만 갖고 간다면 단기적으로는 통제형 코인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리플에 이것 때문에 투자를 하시겠죠? 네네네. 아니 통제형 코인도 어제도 이 얘기했잖아. 네, 그렇죠. 왜냐면 전 세계 그 시장 규모가 몇천조인데 몇천조 되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거에 조금만 이제 이걸로 쓴다고 하더라도 네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규제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편하긴 하겠죠. 네. 네. 스팀 코인과 아크 코인은 시간이 좀 지나야지 다를 것 같은데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은 저도 돈 넣어놨어요. 그래서 스팀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장땡입니다. 리플이 엄청나게 급등했는 게 향후 전망도 괜찮을까요? 리플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겠죠? 네, 제가 리플을 안 하려고 하다가 어제 수원 올라오는 길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리플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플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복잡해요. 이게 약간 하이브리드라고 해야 되나요? 결국에는 타의 중앙화 타의 중앙화 플러스 중앙화는 중앙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기술과 아이디어도 가져오고 여기에서의 아이디어도 가져와서 합해서 짬뽕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다 리플 이거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정부도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개방형 코인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퍼블릭 블록체인이 이제 사회에서 많이 쓰이게 되면 세금 걷기는 어려워지죠. 그거는 뭐 확실한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는 정부들이 이걸로 인한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규제하지 못하는 게 너무 빨리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잃어버릴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세금은 걷기 힘들어질 정도까지 되면은 그만큼 또 코인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커지기 전까지는 문제가 안 되겠죠. 네, 근데 커진다면 정부의 역할이 점점 작아질 수는 있겠죠. 네, 좀 더 작은 정부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오셔가지고 스팸에 날렸는데 메시지가 안 보내졌어. 비트셰어와 스팀이 이번에 동시에 펌핑이 되었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비트셰어는 이번에 그 새로운 클라이언트 런칭해서 그걸로 펌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스팀 같은 경우는 펌핑 이유가 좀 다르죠. 새로운 거가 나올 때 펌핑만 되는 것도 있지만 사용자가 급등하거나 아니면 소셜미디어 쪽에서 움직임이 있을 때 스팀은 좀 더 펌핑이 됩니다. 네, 약간 다릅니다. 블록체인은 완전 투명한 건 아니고요. 이거를 가명성이라 그래요. 수도너머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주소를 알고 있는 거면 다 트래킹이 가능한데요. 이 주소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 연관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근데 주소를 알면은 100% 확실하게 추적을 할 수 있죠. 근데 주소를 모른다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식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러스 한 얘기. 우리 더블레이? 그거 한 얘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범죄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폐는 무엇일까요? 답은 미국 달러입니다. 그럼 우리 미국 달러 없애야 되죠. 네, 지금의 논리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범죄에 사용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없애야 된다면 미국 달러부터 먼저 없애고 이후에 비트코인을 없애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죄하는 사람들은요, 범죄자들은 자기가 주어진 과학기술 중에서 최고의 기술을 사용할 겁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최고의 기술이 비트코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 기술을 사용할 것이고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통용되는 화폐가 달러라고 한다면 달러를 사용하겠죠. 그렇죠. 네. 이더리움이 하드포크 이후 ETC의 미래는? 이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예, 이거는 저희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네.
랜섬웨어 해커들이 박동현님께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건 주소로, 네, 그쵸. 주소로 요구하는 거죠. 이 주소로 보내라. 아까 그게 형이 보내준 그 주소들이지. 네. 그래서 저희가 얼마가 모이는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누구다. 그러니까 주소, 이게 주소인데 이게 누구의 주소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 추적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리라키님, 밥솥 소리가 아니고 제 컴퓨터 팬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김 빠지는 소리처럼 들리죠? 네, 네. 컴퓨터에 김이 빠지고 있습니다. 농부라서 밥을 많이 같이 지어야 돼요. 그만하자. 맞아. 지난주 개그를 지금 치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네, 노동유님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데 폴로닉스의 도기코인에 일단 투자하지 마세요. 도기코인은 진짜 비추고요. 도기코인. 의도는 좋았어요. 도지코인이래요. 도지코인인데 투자하지 마시고. 아, 도지코인 재밌는 거 보고 싶으시다면 도지코인 나스카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재밌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NEM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게임이 나오죠. NEM 플랫폼 위에다가. 그래서 어떤 스튜디오랑 뭐 협업한다고. 저희는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만약 내가 처음에 시작을 한다 이러면 탑5 그 코인 마켓캡 시장가 탑5 아래로는 투자하시지 말고요. 그 다음에 탑5를 일단 어느 정도 숙지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아 근데 탑5는 너무 작지 않아? 왜냐면 골렘 같은 경우 탑5 아니잖아. 아 그거는 맞는데 그렇게 하면 탑20이 되는데 20 안에 있긴 이상한 것도 좀 많아서 탑5가 그래도 일단 은행의 기본적인 수익보다는 좋으니까. 저는 알고 투자하신다면 탑20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백서를 읽어보시고 한다면.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농사는 잊어주세요. 농사 오늘 금지어로 하겠습니다. 농사 궁금하시면 저번 에피소드를 보시면. 네. 코모도는 어떤가요? 네. 코모도도 네 공부를 해봐야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도 주로 지금 탑 20에 있는 거를 20이 안에 있는 걸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토치는 43일. 네, 그러니까 뭐 순위랑 상관없이 자기가 이해를 할 수 있고 확신하다면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BTC 차이나 투표 현황 보니까 걔네 아 맞죠. BTC 차이나 좀 재밌죠. 왜냐하면 걔네는 토너먼트식으로 코인들 붙여서 그거 되는 것만 할 것 같은데. 도지코인이 과연 될까요? 사람들이 기술적인 걸 모르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식 농사 아닙니다. 네, 자식 농사 지을. 하, 진짜. 여기 여친 구한다고 말해야 되나? 여친? 네, 저희 둘 다 싱글이거든요. 아, 그런 거 왜 이게? 네, 둘 다 싱글입니다. 갑자기. 네, 뒤 주변에 참한 아가씨가 있다면. 네. 블록체인을 너무 사랑하는 청년을 사랑하는 사랑할 수 있는 참한 아가씨의 어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죄송해요. 저희 오늘 1100명이 넘어가지고 네. 기분이 좋아서 해야 될 소리 안 해야 될 소리 다 하네요. 네 슈퍼챗이 몇 번 들어오니까 저희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네 게임 크레딧? 네 게임 크레딧. 게임 크레딧. 어디 나왔지? 이거 캐보아 네네네. 아 이창희님 아 게임 과연 네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작년에 그 게임 관련 작년에 있었던 게임 관련 코인만 투자를 했는데 걔가 3000% 수익? 3000% 수익을 봤다고 하네요. 만약 게임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타의 중앙화 게임도 좀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스펠즈 오브 제네시스라는 게임이 이제 드디어 출시가 되려고 하거든요. 뭐 베타도 지금 하고 있고 한데 그래서 스펠즈 오브 제네시스 그것도 출시되면 게임이 사실 일반인들이 접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고 게임 크레딧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게임을 좋아하시면 들어가세요. 게임 코인이나 뭐 헌터 코인 등등 게임 관련 코인들이 몇 개가 있지. 멍멍이님 블록체인이 뭔가요? 네. 이거는 저희 다른 강의를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네. 민규키님이 비금융 분야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사례만 살펴봅시다.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많지. 이거 지금 뉴스가 끝이 안 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SK에서 SKCNC라고 새로 이제 지원을 하는 만든 그런 회사가 있는데 SKCNC 같은 경우는 무역 물류를 블록체인 위에서 한다고 합니다. 기록을? 무역 물류 기록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네, 좀 다양한 분야로 하고 있죠. 뭔가 기록을 해야 되는 거, 장부를 해야 되는 거, 트래킹을 해야 되는 거에는 다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 영어를 하시면 외국 분야의 사례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코인데스크라든지 기타 이제 다른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아마 뉴스 사이트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외국 뉴스 사이트 등에서 리플 팔아버리셨습니다. 아쉽네요. 도네이션을 소개팅으로 받으세요? 형 소개팅 얘기하지 말랬잖아요. 아니 그건 아닌데 뭐 네. 아니 도네이션 소개팅 그게 무슨 말인지 난 잘 모르는. 그러니까 소개팅 후원으로 돈 대신에 소개팅으로. 아 시켜주면. 네네 그거 좋죠. 네. 네. 저 뭐든지 괜찮습니다. 제가 따질 게 안 따질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아 이분한테 하신 거고. 자 위에 답변했어? 아니면 아 리카제님 오케이. 람보르기니 아 뽑고 싶습니다. 네 3000 프로면 30배입니다. 애플이 코인 ICO. 애플은 아마도 ICO를 되게 느리게 할 것 같습니다. 애플? 애플이 ICO를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뭐 애플은 안 하겠지 아마. 애플은 뭐 할 게 없죠. IPO를 했으니까. 네, 최정우님. 근데 똥손이라고 하시기 전에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꾸준히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오늘도 한 말 있잖아. 이게 코인을 언제 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살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네, 맞아요. 저는 일단은 파는 건 생각 안 하려고 생각해요. 요즘에 괜히 비트코인 팔았다가 더 오르니까 짜증나더라고요. 그 장기적으로 5년 10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언제 팔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언제 살지만 생각하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계속 갖고 계시면 그게 제일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요.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스톨지 ICO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스톨지 ICO 2차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ICO가 2차를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스토이지는 일단 자기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든 상황에서 또다시 ICO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제품이 있는데 일단 스토이지 제품을 써보시고 이게 유용하다 하시면 ICO에 투자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맞아요. 얘네는 믿을 만한 게 백서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덕트 제품이잖아. 이제는 이 제품성을 놓고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스토이지는 2차 ICO는 주식에 훨씬 더 가깝죠. IPO, 상장이랑. 일단 상품을 써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컨센서스 2017은 뉴욕에서 열리는데 이거는 다양한 특히 이제 경제라든지 비즈니스 분야에서 많이 오세요. 그래서 큰 컨퍼런스여서 유명 인사들이 발표도 많이 하고 네트워킹 서로 하고 이런 좀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비즈니스 중심적인 이제 그런 컨퍼런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거의 제일 유명한 컨퍼런스 중 하나죠. 네. 네. 저희도 네. 돈이 있다면 가보고 싶네요. 컨센서스 재밌는 거 많습니다. 이번에도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놓고 이런저런 거기서도 소개를 하고 그럴 텐데 네, 핫하죠. 네, 핫한 스타트업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네. 핫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에도 거기 갈 것으로 정보를 받았어. 많이 버셨으니까 가시겠죠. 얼마나 버셨겠어요. 거래량이 그렇게 늘었는데. 맞아 진짜. 아 너무 많다. 네. 아, 비트코인은 루트스탁. 루트스탁이 말은 많았어요. 근데 루트스탁이 일단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루트스탁은 레이어2잖아요. 그래서 레이어2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구현을 하는데, 레이어1에서 거래 속도가 느리면 그래도 느립니다. 네. 그리고 이젠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창출해가는 거지, 이 있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커진다면, 진짜 누가 더 빨리 커지고 작게 커지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입지가 작아진다기보다는 둘 다 커지는데 어떤 게 더 빨리 커지냐.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이 더 클 것 같은데. 이더리움이 네. 좀 더. 왜냐면, 거긴 전문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업이 ICO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ICO는 토큰이 있어야 되잖아요. 토큰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모든 기업이 ICO에 적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식료품 회사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IPO 하면 되지 않나요? ICO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그 아라곤이라는 데가 아라곤? 아라곤이라는 데는 이제 모든 회사들이 이제 블록체인에서 돈 모으기에 좀 도와주는 걸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자신의 기업을 기업의 주식을 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ICO까지는 ICO는 자신의 토큰을 파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는 극단적인 형태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은 굳이 ICO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주식을 블록체인상에다 기록하는 역할만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는 들어가려고요. 네. 지금 90달러 정도 되는데 저는 지금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만 영상 찍어야 되나요? 영상 찍는 거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회심 이러면서 네, 찍어야지. 저는 지금 비트코인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더리움 사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들어갈 때 찍어서 그것도 올리겠습니다. 네. 성락이님이 95% 코인이 사라진다면 언제 그 시기가 될까요? 이거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코인의 95%가 사라지면 언제가 되냐는 말씀이신가요? 뭐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스마트님,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네, 지금은 많은 이제는 비트코인 발행량을 갖고 수수료를 충당을 하는데, 과연 수수료만으로 될까? 지금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채굴자들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문제고요. 아직 당분간은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이 반가운 게 남아있고 한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4년마다 반감기잖아요. 근데 4년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이상은 뛰어줄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꽤 오랜 시간 동안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긴 한것 같습니다. 다른 거더 있나? 그래서 질문 대답합시다. 아, 테조스. 네. 마틴 하정 킴님. 테스트 우리가 조만간 할지 않을까요? 테조스 대 보스코인. 비슷합니다. 네, 보스코인의 네. 라이벌인가요? 라이벌. 네. 생각하는 게 비슷해서, 만약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듯하고, 저희도 테조스 조만간 할것 같습니다. 아, 리카즈님, 이제 저희가 다 답변을 못 해주는 걸 대신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저희가. 아시는 게 있으면 자신 있게 답변을 답변해 해주시면 주세요. 됩니다. 네네네. 아시는 만큼 답변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네. 모두가 블록체이너니까요. 스토지 코인 엑스, 맞지. 스토지 코인 엑스와 스토지 코인 차이는 뭔가요? 스토지 코인, 그러니까 SJCX 같은 경우는 카운터파티 위에 스토지 토큰이었고, 이제 스토지가 이더리움으로 올라가면 아예 스토지 코인으로 하겠죠? 센츄리아님이 리플의 안전한 보관 방법.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리플의 안전한 보관 방법은 페이퍼 지갑보다는 GitHub라는 리플만의 웹 지갑이 있죠. 거기에 저장하시고, 근데 이거 하나만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질게요. 리플 한국시간 20자를 레저월렛에 추가해 만들어 준다고요? 제가 하나만, 그러니까 이거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은행을 원천적으로 안 믿어서, 중앙화를 안 믿어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매하기 시작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웹지갑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2년, 3년 된 기업들, 서버에 내가 내 정보를 맡기는 게 되더라고. 맞지? 그쵸, 그쵸, 그쵸. 리플도 그렇게 따져봤을 때, 비록 은행에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긴 한다더만, 하지만, 스위프트가 해킹되는 이 찰나에, 맞지? 리플은 어쨌든 중앙화된, 맞지? 중앙화된 4년짜리, 3년, 4년짜리 기업의 웹 지갑을 믿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과연 안전할까? 그런 고민이 있겠지. 네, 그렇습니다.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그걸 해야지 저는 원활하게. 아마 조만간 보험 상품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보험 상품이 보험을 아마 들겠죠. 그래서 최대한 잃어버려도 법적인 테두리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보험 상품? 예를 들면 이제 보관해 주는 업체인데 원해 주는 데가 해킹을 당하면 보험을 들어 놓는 거지. 아, 바이트볼 아까 얘기하셨는데 바이트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취소할 수 있어. 거래가 됐는데 취소할 수 있어. 그게 특징이긴 특징이야. 그래서? 근데 걔는 컨센서스 자체가 달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도 건 한번 봐야겠네. 아니고. 토큰의 개념. 이더리움 몇개 들어가시나요? 이더리움 몇개 들어가는지는 제가 조만간 최대한 많이 얘기해 주겠습니다. 근데 알려 저, 드리겠습니다. 어, 뭐, 제 제가 얘기를 듣고는. 들어갈 때는 왜 들어가는지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갈게요. 뭐, 저로 얘기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작년 5월부터 월급이 비록 많이 들어오진 않지만, 들어오면 50%는 항상 꼬박꼬박 크립토커런시를 사뒀기 때문에, 예, 네, 그냥 뭐. 부럽다. 나 원래 50% 저축을 했는데, 그걸로 크립토커런시 샀으니까. 저는 월급의 0%를 크립토커런시에 부었습니다. 더 부었었어야 되는데. 와, 전환 예정은 이더리움 POS 전환 예정은요, HU님, 그거는 이더리움 팀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아직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네, 이게 단계별로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proof of work를 대부분 하다가 가끔씩 proof of stake를 했다가 조금 조금씩 proof of stake 비율을 늘려나가는 방법을 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단계 이거나 하지 말고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요, 노동윤님. 비트코인 반감기는 처음에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을 때는 1블록당 블록 보상이라고 했죠. 블록 보상이 50개가 아니라 100개? 100개였나? 50개, 50개. 50개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가 2009년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3년이 지났죠. 아, 4년이 지났죠. 대략 4년. 4년이 지나고 난 뒤에 2013년에는 그게 25개로 줄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2016년에 대충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이제 25개에서 12.5개로 줄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4년마다 4년 주기로 비트코인으로 블럭을 생성했을 때 받는, 로또를 당첨했을 때 받는 비트코인의 수가 주는 거를 반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감기, 예, 네, 그렇죠. 쪼개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자 한계는 아닌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마틴 하정님? 네. 블록의 용량의 문제긴 하죠. 예, 용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논의가 많은데, 도대체 어떤 게 이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와, 재밌네요. 자, 저기 위에 거. 지금 킹 스마트님부터. 아, 그 스마트님이 얘기하시는 거 이제 4년마다 그 보상이 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4년마다 두 배씩만 올라주면 되겠죠? 4년마다 두 배면은 예를 들면 8년, 12년 후에는 8배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면 1억 가는 것도, 한 몇십 년 뒤에는 1억 가는 것도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네, 위로 잠깐 가보자. 아까 그러니까 그 캥 스마트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지금은 강 스마트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같은 경우는 채굴자들이 이제 채굴장을 돌리면서 보상을 받고 있는데 그 채굴자들이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채굴기들이 보상을 받는 식으로 변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 autonomous 그래? 그런 식으로? 아니면 우주에 띄워놓는다고 했을 때 걔네가 스스로 받으면서 걔네가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스스로는 어쨌든 뭐 근데 중요하지 않을 식으로. 어차피 근데 경제적으로 말이 돼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 지금 에너지 시스템으로 본다면 수십억 원까지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지금 에너지 시스템이 아니라 나중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오늘도 이더리움 채굴하시는 분을 들었는데 이분은 태양광으로 이더리움을 채굴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었기 때문에 거의 돈이 안 드셨다고 항상 플러스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엄청난 플러스가 될 수 있죠. 그쵸. 네. 와, 너무 많다. 네, 여기 그걸 했어. 그렇게. 정자민님? 네. 정자민님, 저는 궁금한 게 옛날에는 비트코인만 있었는데 다른 코인이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금처럼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네. 정해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요가 정해진 곳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수요가 정해져 있는 곳에서는 예를 들면 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 떨어지는 건데요. 전자화폐라는 것 자체가 지금 공급이 느는 것보다 수요가 느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서 네, 아직은 네, 계속해서 공급과 수요가 같이 늘어나고 있는 단계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각자 코인마다 서로 다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어떤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른 게 가치가 떨어진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네. 네. 가트님께서 비트시아는 탈중앙화돼 거래소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해킹 위험이 없나요? 비트시아는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비트시아가
코인과 함께 자기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하나가 탈중앙화된 거래소로 알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된 거래소는 물론 거래소 자체의 해킹의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대 개인 아니면 개인이 비밀키를 어떻게 보관하는가에 있어서 개인 컴퓨터를 해킹을 하면 그건 결국에는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키를 보관을 잘 한다면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밀키를 더 보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잭스에서 종이지갑은 일회용을 쓰고 폐기하라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종이지갑은 일회용을 쓰고 폐기하라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게 프라이버트 키를 어쨌든 여러분이 키로고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키로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컴퓨터를 어떤 식으로 치는지를 쭉 기록을 해서 그거를 그대로 옮기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잭스 같은 경우는 아니면 핸드폰 같은 경우 여러분의 핸드폰을 해킹할 수도 있고 컴퓨터를 해킹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키로고나 아니면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는 걸로 여러분의 종이지갑을 한번 쫙 캡처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인터넷상에서 그게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지갑은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고 종이 쪼가리 하나인데 그렇게 큰 돈은 안 되잖아요. 네. 와우, 질문이 진짜 많네요. 메트로폴리스는 이제 POS를 업데이트하는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더리움이 그 프론티어, 홈스테드, 메트로폴리스, 세레니티 이 네 가지 단계로 이 발전을 합니다. 세레니티는 최종 단계죠. 이더리움 최종 발전 단계. 비트코인의 캐파시티가 작아지는 건 50% 이하로 네, 알트코인의 성장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POS는 아마 저희가 조만간 좀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저의 광교 집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백그라운드가 좀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채굴기 구매하셨나요? 네, 저는 채굴기 갖고 있습니다. 난지도를 채굴기로. 이창희님 채굴기 만드셨대. 와우. 엄청난 능력이시네요. 아, 시청자분들 하실 수 있고 저 우와 너무 많네요. 우리 근데 아직 뉴스를 안 끝내지 않았나? 네. 강스마트님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10분마다 블록이 생성되고 아까 말해주셨던 건데 그쵸? 근데 이제 반감되는 만큼 올라주면은 그러니까 뭐 가격은 그러니까 보상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나중에 해킹이 될 수 있을 거고 해킹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블록 사이즈가 좀 커져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강스마트님 그거를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정확히 말하자면 전 세계 90 비트코인의 한 95%는 다섯 개의 노드가 좌우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다섯 개? 그러니까 제일 채굴 많이 하는 노드들. 아 채굴? 채굴 많이 하는 노드가 다섯 개잖아. 그럼 그건 충분히 중앙화 됐다고 할 수 있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하나가 아니라 다섯 개니까. 근데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그리고 POI. POI는 공부하겠습니다. 네. 엑시엠도 NEM을 공부하면서 POS거든요. NEM도 그러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뉴스를 끝에 못 냈는데 뉴스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세 개 남았거든요. 다음 뉴스는 ENS 아시죠 여러분?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게 이더리움이 생각하는 비전이 자기들이 이제 이더리움 월드 컴퓨터라는 걸 만들고 싶어 하잖아.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 있고 근데 이더리움 월드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각각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월드 컴퓨터에서 필요한 것은 뭐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도 있고 아니면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도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 내 스웜이라는 것도 있고 위스퍼도 있고 라이덴도 있는데 ENS라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경매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왔다 갔을 텐데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결국에는 저희가 위에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뭐 유튜브.com 이런 거를 DNS라고 하죠.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하는데 도메인 네임 서비스는 인간이 기억하기 쉬운 그런
이름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IP 주소라고 하는데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 서비스가 1대1로 매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여러 개의 도메인 네임이 IP 주소 하나로 꽂히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이더리움은 모두 다 주소를 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당 주소가 아니 스마트 컨트랙트 당 이제 그 개인 공개 키 주소가 하나씩 붙어 있는데 이 공개 키를 주소를 쓰지 않고 ENS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foundation.eth 이걸로 경매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지금 경매 가격이 진짜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와우. 네. 여러분이 ENS라는 게 지금 경매에 붙어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 월드 컴퓨터를 만들려고 한다. 경매도 뭐 관심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더 월렛으로 지갑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만약 뭐 삼성.eth 그 미리 사놓읍시다. 미리 사놓으세요. 이거 경매 꽤 비싸게 파는 것도 많아요. 애플.edh 네, 애플.eth 네, 등등. 저는 코리아.eth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오, 진짜? 오, 괜찮은데? 괜찮은데? 문재인.eth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아, 그래. 진짜 좋아하는구나. 다음 뉴스입니다. 네. ENS.domain? 그건가요? 저도, 저는 뭐뭐.eth 최소 7자부터라고 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SAM. SAS! 삼성. 삼성은 할 수 있죠. SAM, SUNG. 삼성은 할 수 있죠. 네. 다음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 최근에 사치품과 부동산을 비트코인으로 사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와우. 여러분, 크레이그스리스트라고 아시나요? 크레이그스리스트나 그런 물물 교환 사이트들에서 근래 중국 투자자가 현금을 사용해서 거래하지 않고 비트코인에서 본토로 이제 비트코인을 사용해가지고 중국 본토에서 이거를 빼서 외부에 투자한다는 그런 거를 저희가 포착하게 됐어요. 이걸 하는 방법이 비트코인 부동산 플랫폼이 몇 개 있거든요. 비트코인 리얼 이스테이트 또는 비트 프리미어라는 이런 사이트에 가시면 그걸 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홍콩 크레이그스리스트에 나왔던 게 중국 본토에서 누구가 밴쿠버에 있는 부동산을 880비트코인을 주고 삽니다. 심각하게 고려하시는 분만 문의 주세요 라고 올렸더라고. 그것도 있고 아니면 뭐 이거를 통해서 태국에 있는 부동산, 베트남에 있는 부동산을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거든. 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네. 한번 누가 시도했었는데 아무도 안 샀대요. 네.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었었는데. 네네네. 근데 부동산하고 이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자산으로 보잖아. 자산으로 보니까 지난주 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세금 법에 의하면 자산 대 자산으로 거래할 때는 이 자산을 더 비싼 자산으로 변환시킨다고 했을 때는 세금이 전혀 안 붙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세금 안 내고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돈 너무 많이 버셔서 슈퍼카 사신 분 계신가요?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살 수 있을 정도로 다 같이 부자가 되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인 뉴스입니다. 제가 트위터에 올렸는데 비트클럽 이름으로 폰지 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폰지 사기를 하는가 싶어가지고 연락을 돌려보고 좀 파봤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에는 비트클럽은 뭐 비트클럽은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채굴을 하는데 채굴 네트워크 파워를 팔지 않고 얘네는 그 회사 지분을 파니까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따로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비트코인에서 알려진 그런 회사들을 사용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했던 현대코인 같은 경우도 그것도 현대 잘 알려진 회사 이름을 써서 걔네 블록체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걸로 사기를 치는 건데 그런 신종 사기가 급증하고 떠돌고 있으니까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조심해야죠. 네,